안녕하세요, 난쟁 여러분, 눈쟁입니다. 오늘은 삼성에서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SSD인 980 프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이전작인 970 프로 출시 이후 한 2년 반 만에 출시한 제품인데, 소비자용 SSD에서는 삼성 최초로 PCI Express 4.0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일단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기존 제품에 비해서 폼팩터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낸드 플래시가 기존 970 프로에서 사용했던 3D MLC에서 3D TLC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980 프로가 970 프로의 후속작이 아니라 970 EVO 플러스의 후속작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낸드의 단수는 스펙상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970 EVO 플러스에서 사용했던 5세대 V낸드보다 셀 수가 약 40% 많아진 6세대 V낸드가 사용됐기 때문에 최대 136단으로 추정됩니다. 980 프로의 컨트롤러는 970 프로, 970 EVO, 970 EVO 플러스에서 사용이 됐던 피닉스 컨트롤러가 아닌 LPS 컨트롤러로 바뀌었고요. 기존 컨트롤러 대비 핵심적인 스펙 차이는 PCI Express 4.0 지원이 추가됐다는 거하고 최대 I/O 대결이 32개에서 128개로 대폭 상승됐다는 게 있겠네요. 그리고 최대 7000MB/s의 순차 읽기 속도와 최대 5000MB/s의 순차 쓰기 속도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의 실제 측정 속도는 뒷부분에 알아보는 걸로 하고, 쓰기 내구성 부분은 970 프로에 비해서는 반토막이 낮지만 970 EVO 플러스와 동일한 0.3 DWPD로 일반적인 용도로는 충분히 많은 쓰기 용량입니다. 벤치마크로 넘어가서 기본적인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속도는 PCI Express 4.0 지원 제품이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줬고요. 특히 4K 랜덤 읽기 속도에서 다른 제품에 비해서 월등히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PCI Express 3.0으로 세팅하고 테스트했을 때는 970 프로와 비슷한 성능이 나왔습니다. 4K 평균 접근 시간과 4K 혼합 속도에서는 980 프로가 소폭 앞서는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밀리는 부분들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고요. 가장 걱정되는 대용량 연속 쓰기 테스트에서는 캐싱 구간에서 4000MB/s 수준의 속도가 나왔고, 캐시 구간이 끝나고 나서도 970 프로의 평균 2600MB/s에는 못 미쳤지만 2100MB/s로 보증되어 있는 최대 2000MB/s 수준의 속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1TB 제품이라 이 정도인 거고, 500GB와 250GB 제품은 반토막과 반의 반토막의 연속 쓰기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게임 로딩 속도 부분에서는 두 게임 모두 차이가 나긴 했지만 1초 이내의 차이라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애매할 수 있겠네요. 벤치 결과는 여기까지고요. 980 프로가 출시되면서 유저들이 가장 걱정했던 거는 3D MLC에서 3D TLC로의 전환일 텐데, 물론 전환으로 인해서 캐싱 구간 이후에 연속 쓰기 작업에서는 손해를 봤지만, 캐싱 구간에서는 오히려 970 프로보다 월등히 빠른 쓰기 속도를 보여줬고 다른 성능 부분에서도 월등히 높은 성능을 보여줬었죠. 거기다 가격이 반값 아래로 내려가고 최대 용량이 1TB에서 2TB로 늘었기 때문에 살을 주고 뼈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0GB 모델 출시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970 EVO 플러스가 있는데 굳이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250GB 모델을 출시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연속 읽기 성능은 지금은 체감할 수 있는 성능 지표가 아니지만 차세대 콘솔에 들어가는 엄청나게 빠른 로딩 속도를 만들어낸 다이렉트 스토리지 기술이 윈도우에 적용이 된다면 그때는 기존 제품 대비 엄청난 성능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다만 지금은 라이젠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PCI Express 4.0을 사용할 수 있고, 인텔 시스템에서는 차세대 CPU가 나와야 PCI Express 4.0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과 큰 성능 차이는 보여줄 수 없어서 굳이 당장 구매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프로 라인업은 3D TLC가 아닌 3D MLC를 탑재해서 대용량의 빠른 연속 쓰기 능력이 장점이었는데 이번 980 프로는 PCI Express 4.0을 탑재해서 가장 빠른 속도와 기존 프로 라인업 대비 굉장히 싼 가격을 어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970 EVO 플러스를 계승하는 라인업의 느낌이라서 970 EVO의 후속인 980 EVO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여기까지 980 프로 영상은 끝이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